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좀. 이건희 미술관 현상 설계를 지명 현상으로 했다면 새로운 스타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중요한 랜드마크를 세계적인 건축사를 불러서 지명 현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5명이나 10명을 불러서요. 막대한 비용을 주고 5명의 한정에서 또 10명의 한정에서 설계안을 받는 건데 이 5명, 10명을 선정하는 기준도 애매할 뿐더러 지자체에서 유명 건축사를 불러서 마치 명품을 사듯이 지명 현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지명 현상 설계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앞 건축사 사무소의 스타 탄생이 만들어졌다. 국내의 건축사 67대 1의 공개 경쟁을 뚫고 특히 세계적인 건축사들의 국제 경쟁에서 당선한 제재 앞 건축사 사무소의 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명 현상으로 했다면 제재 앞 건축사 사무소가 등장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공현상 같은 경우는 막대한 혈세로 진행을 하는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진 건축사,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건축사들에게도 기회를 줄 아주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공공현상은 지명현상을 하지 말고 꼭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는 공개현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설계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다음은 이건희 미술관 최종 당선작 발표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당선작은 제목이 시간의 회복인데요. 주식회사 제재합 건축사 사무소가 당선을 했습니다. 당선작 시간의 회복. 제재합 건축사 사무소는 박종대 건축사와 김진화 건축사가 대표로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제목은 시간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2등, 3등, 4등, 5등 5개 작품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작품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미술관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최종적인 67개 작품을 공개를 하고 또 작품집을 만들어서 건축 실무라든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건희 미술관의 현상 설계 작품을 책으로 묶어서 좀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등은 미술관을 기를 품다 JU 건축사 사무소, 3등은 이진우 건축사, 4등은 원우 건축, 5등은 건축사 사무소 닷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5등까지 리스트를 보니까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사무소가 미술관을 접근하는 방법과 또 소형 건축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제재합 건축사 사무소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재합 건축사 사무소의 최종 당선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최종적으로 제출한 패널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상 설계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패널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패널을 가지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당선작은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을 했다라고 심사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1등부터 5등까지 작품을 쭉 봤습니다만은 미술관을 접근할 때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을 보게 되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부분 부분 컷을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모형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모형 사진을 보시면은 건물이 세 개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공예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공예박물관도 송이현 공원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설계 의도를 보시면은 설계자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한옥마을 등 역사적인 도시 패턴을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사라진 100년을 회복한다. 그래. 이건희 미술관을 좀 확대한 배치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인접한 장소들을 연결을 해서 이건희 기증관을 지역의 일부로 만든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옥의 도시구조, 역사적인 도시구조와 스며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건물을 3개 동으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웨이브 가든이 아니지만은 스카이라이트를 통해서 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가든이 있기 때문에 루프 가든에서 한옥과 경복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후면에 공예박물관이 있습니다. 공예박물관의 연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송현공원에서 이건희 미술관 사이사이에 공예박물관이 보이게끔 해서 정말 소통하고 연결하는 그런 컨셉을 도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의 스케일이 세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사익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내부와 외부 공간의 소통이라든가 주변 공간과의 어떤 연결점들을 자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미술관 부지를 매입할 때에 이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여기가 땅의 경계가 되겠는데 이 땅을 최종적으로는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선작은 매입하지 못한 건물도 이건희 미술관의 한 일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듬감을 준 것으로 설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설계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은 3층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이 세 개의 박스로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중정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전통 한옥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궁궐을 보게 되면은 앞마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중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 공간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트가 위치해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외부 공간이 아닙니다만은 한옥에서의 중정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있고 두 개 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통로도 있을 수 있고 이 통로를 이동을 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는 그러한 사익 공간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특히 건물이 낮기 때문에 루프층에 올라가서 경복궁을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두 개 건물 사이의 사익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스의 분절, 사익공간, 도시와 공원에 열려있게 만들어서 기준관 내부와의 시각적인 교차와 중첩을 통해서 다양한 풍경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설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외관에 관련된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외관은 국내산 소나무를 활용해서 그을린 외피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미술관 두 동 앞에 사익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익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두 개 동 사이에 이런 브릿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건물관 내부에서 외부 중정과 연결하는 이러한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고 특히 외부에 소나무를 심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떤 조경 공간이라든가 내외부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작의 동영상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당선작의 동영상과 2등부터 5등작까지 살펴보시려면 아래에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